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5일자 온라인 트레이닝센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누적 수익률 33% 맞는 것 같습니다. 자, 3일간 지금 진행했고요. 126만원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400만원에서 한 33%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수식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만들기로 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지금 열심히 트레이닝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지우 님한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토를 했어요 지금. 괜히 더럽게 왜 토 이야기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딴 이야기가 아니고, 그쵸? 예, 맞죠. 그래, 아까 누적 수익 금액이 4, 나누기 400 하면 되는 건데. 그래,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3일째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토할까 봐 겁납니다. 자,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잘 안 깨지다가 한번 깨지면 좀 크게 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제가 고치고자, 자, 지금 이렇게 모의 투자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오늘 조심해가 좀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먹은 거 토했습니다. 저녁 먹은 거. 오늘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 계속 가려면 잘 지켜야 되고. 지우라 하려니까 말이 조금 그렇네. 난 진우가 입에 딱 붙었는데, 지우보다. 지우는 조금 연예인 이름 같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깨지면, 크게 깨지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로. 나 깨지는 거 싫어요. 깨질 수 있는데, 깨지면 크게 깨져. 내 특징 중에 하나가 잘안 깨지다가 한번 깨질 때 그거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해줘야지 깨질하지만, 싫어. 제가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 그러면. 제가 수익률 난거 있잖아요. 이거 수익 공개 및 복귀 맨 마지막 날 올린 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번딱 깨졌어요. 30. 이거는 어저께 7월 수익률 현황을 올린 18일자 거는 수익 복 제가 5회부터 올렸기 때문에 총 39회를 올렸거든요. 300만 원으로 최고 수익률일 때가 여기인 건이니까 300몇 프로, 400% 가까이, 430%까지 벌었었네. 근데 맨 마지막에 종결할 때는 200%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1100만 원 무패로 쫙 가다가 16일까지 가다가 와장창 절반 토해냈거든요. 이날은 그겁니다. 크루드오일이 수요일마다 재고 발표한 날 있거든요. 그날 무리하게 돈좀 벌었다고 까불다가 먹으면 크게 먹거든, 그 대신에. 그래, 좀 깨졌고, 그다음부터 또다 많이 했고 했는데, 깨지면 크게 깨지니까 내보고 깨질 하지 마세요. 잘 가야 됩니다. 나는 역사적 사명을 지금 띠고 잘 가야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농담으로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한가 하면,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저점 기준으로 64인데 지금 69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5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상방향으로 따라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역추세하기도 부담스럽거든요. 장대 양봉 다음에 뭐? 장대 양봉은 좋은 거거든. 그런데 좀 꺽다리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 들어갈까? 이런 그런 생각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방향 잡잖아요. 미친 척하고 위로 훅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보기에 지금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다. 그래서 오늘 진짜 그냥 적당히 눈팅 정도만 할지, 아니면 진짜 짧게 할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잘못하면 대박 깨집니다. 아래 위로. 먹으면 크게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다. 야, 근데 모범생 맞긴 하네. 결혼을 하셨는지, 애인이 있는지, 뭐,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뭐, 닥터케이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아이고, 참. 그만큼 대가가 나중에 돌아올 겁니다, 돈으로. 나돈 번다 자신은 내가 못하지만,
옛날보다 분명히 달라진 거 본인이 있다 생각하면 1번. 닥터K 만나기 전하고 달라진 게 있다 생각하면 1번. 좋은 쪽으로. 체크, 체크. 들리죠? 아, 딜레이가 있고, 이게 참좀 문제예요. 그렇게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검증을 어느 정도 해본 기법이나 제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검증을 진우 씨만큼 제가 했을 거예요. 아마 진우 씨도 성격이 보니까 숫자 만지는 사람이니까 그냥 대충 남이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검증해보고 만나 다 복귀해봤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돈을 한 달에 110만 내는데 그 선택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입했어요. 그 사람 잘했거든요, 우리 선생님. 그래서 분명히 도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고. 자, 일단 뭐 서로는 길었고. 자, 그래서 상당히 애매하다. 제가 사슬이 긴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고민됩니다, 사실. 방향은 상방향이 맞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잘못하면 고점 매수거든. 잘못하면 고점 매수. 오를 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밑으로 살짝 눌려도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눌리는 쪽을 선택하자니 너무 세게 오르고 가는 거 쫓아가자니 밑에서 엄청 올랐고 그래서 부담됩니다, 사실. 지금 녹화 프로그램, 생방송, 송출 프로그램 두 개, 막 이러니까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그냥 안 움직일 때하고는 지금 컴퓨터가 지금 조금 아리까리한 적이 있습니다. 막 터키 막판 가면 이게 뻗는지, 중간에 녹화랑 끊든지 뭐술 내야지. 이게, 막판에 많이 끊기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50만 벌었다더만 뭐 20몇만 이후로 끊기가 없노? 이러면 그런 거 싫거든요, 사실. 본 사람이 있긴 하지만. 들어와 계신 분들 있으면 1번 눌러보십시오. 자, 들어오시겠다 했던 분도 계신데 몇 분이 들어와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 이것도 희한해요. 몇 실시간을 몇명 시청 중인지 잘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3명 시청 중으로 돼 있긴 한데 그런 거 신경 안 쓸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된다. 지금 상방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하방 보기에도 그렇고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정답 없으니까 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것도 다뭐 다음에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어디가 중요 지지저항인지 그리고 그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분히 봐야 됩니다. 충분히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장 초반에 한 30분은 장세를 파악하는 데 투자해라, 시간을.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는 이거 파악하려는데 붕 떠가지고 어쩌지 어쩌지 막 타이밍 나왔는데 이랬잖아요. 섣불리 안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전체적인 거 파악 제대로 못했다가 고점 부위인지 이런 거 생각 못하고 파악 안 하고 했다가 깨지거든요. 잘못하면 깨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올라갈 줄 알면서도 머뭇머뭇한 겁니다. 관망하다가 아이고 배야. 그렇죠. 안 읽는 연습해야 됩니다. 안 읽는 연습. 먹은 거잘 챙기는 연습. 저는 먹었잖아요. 3일 만에 33%면 뭐 작게 먹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고 급할 거 없습니다. 밤새도록 하거든요, 이거. 제가 체력이 밤새도록 될지 모르겠지만. 자, 왜 제가 토했는 줄 아십니까? 저 생색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로 채팅방 모시고 종목들 간간이 말씀드리고 하면 제가 신경 억수로 긴장합니다. 다른 긴장이 아니라 잘 하려고 잘 해드리려고 담배도 엄청 폈고요. 그다음에 저녁도 좀 잡곡밥을 먹었는데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런지 토했어요. 저번 방송할 때도 제가 속안 좋다 그랬잖아요. 요새 저녁에 좀안 좋아요, 속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신경성. 어서 오세요, 승현님. 처음 뵙네요. 네. 자, 처음 오셨으니까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로 매매, 실제 매매 아닙니다. 모의 투자로 3개월 하겠다 했습니다. 저도 실전 매매 중단했습니다. 세기를 더 다듬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제가 모의 투자할 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기법 내지는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같이 연습하시면 아마 지우님이 답변해 줄수 있을 텐데, 이거 보다가 주식 움직이는 거 보면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제가 10년 가까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흐름 더잘볼수 있고, 자, 주식과 기법은 다르지 않다. 도움 될 거다 생각합니다.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종목 상담은 지금 안 합니다. 여기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목 상담은 낮에 방송도 하고 하니까 댓글 같은 거 남겨놓으시면 제가 또 해드릴게요. 일단 많이 올랐어요. 예? 보시면 자, 여기가 64.5고 66.5 2포인트 올랐어요. 자, 목표치 산정하는 겁니다. 2포인트 이만큼 박스권 올랐다. 그러면 여기 박스권에서 2포인트 올라간 거 일단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68.50 68.50 자, 여기가 목표치 이상만큼 올라간 뭐 슈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전딱 보면 알거든요. 잘난 척이 아니라 슈팅인지 아닌지 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위로 따라가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위로 따라가기도 부담스럽고, 왜냐면 69.3 이거 상당히 저항받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그런데 저처럼 고민하다가 하방 잡는 사람들 제법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툭 치잖아요. 밑에 매도 때린 물량 두두두둑 나오기 때문에 위로 툭 치고 가요. 70까지도 잘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겁이 나가지고 지금 밑으로도 못 잡고 위로도 못 잡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좀 전에 캤지만. 자, 여기서 보십시오. 더 많이 올랐어요, 더.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보면 한 2포인트 올랐고, 여기서 2포인트 하면 67.7. 아까 댓글에 보니까 희한한 댓글 쓴한 사람 있던데, 참네. 그래도 세편 봤다. 엄청 긴데 그거 멋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승현님은 실시간으로 같이 봤습니까? 아니면 돌려봤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추세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 30분 지켜보겠다 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지금 고점 뚫고 간다고 덥석 잡았다 잘못하면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 엄청 긴데 녹화로 봤다 오늘. 예. 좀 길어서 그렇지 중간중간에 이야기 계속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매매에 분봉 매매에 도움 되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지우님 이거 보다가 신세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눈에 팍팍팍 안 들어오던가요? 아, 여기서 끊어야 돼. 다시 들어가야 돼. 눈에 좀 들어오더라. 예전보다 다르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다 하면 2번 누르고. 근데 이게 자꾸 올라가려고 삐직삐직하네 이거. 그래서 이게 연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 주식 하니까 대장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 단기 폭은 보면 0.40, 0.40 더하면 69.20 근처 왔죠? 딱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목표치 이렇게 거의 다 왔잖아 지금. 나중에 보면 자동으로 보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 삐직삐직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1분 봉 보고 매도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더블 탑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목표치 얼마큼 왔어? 깨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 걸어놨어요, 15틱. 좀 갔잖아 이렇게 좀 갔잖아 그러면 조금 눌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격이 크거든요. 이격 크면서 여기 음봉 떨어지면 뭐라고요? 매수 포인트 아니면 매도 포인트 이야기해 보세요. 갈 만큼 가고 목표치만큼 눈에 보이잖아. 여기 목표치만큼 왔잖아요. 그리고 저 음봉 떨어지면 뭐라고요? 매도 창으로 20틱 먹고 쭉 보고 계신다. 그래요. 지금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매해요. 애매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 따라가긴 전좀 전에 폈거든요. 9시에. 그렇기 때문에 매수 따라가기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다고 상승 추세인데 매도 보기도 좀 애매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고민하다가 지금 매도로 그냥 여기 1분 봉 시그널 보고 전 들어갔습니다. 일단. 자, 여기. 더블탑인데 뚫으면 어쩔 수 없지. 손절 걸어놨어. 여기 딱 15틱. 로스크 당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만약에 로스크 당하잖아요. 매수 안 따라갑니다. 32까지 오면 30분 봉에 밀리는 거 보면 다시 매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매수 들어가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눌려주면 매수로 전 전환하겠습니다. 상황 봐서. 지금 역추세 매매입니다. 역추세 매매니까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고 98 정도. 그럼 몇 틱이고 10틱밖에 안 되긴 한데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따 빠지죠. 자, 바짝 들어올리면 바로 던지 풀 겁니다. 예, 세 가지 다 하는 사람들도 계신데 뭐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것만 딱 팝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돈 자기만 잘하면 충분히 벌수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정신 분산대가 오히려 안 됩니다. 아이고, 돌아올린다 이거. 그러나 일단 저항권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 고점 쌍봉 요게 다 깨져야 요 밑으로 구사까지 내려가는데 일단.
자, 이것 뚫고 올라가잖아요. 우두두두둑 올라 손절매 다 나옵니다. 저처럼 매도 들어간 사람들. 자, 분위기 잘 타야 되니까 첫 번째 매매는 기분 좋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냥 세 개만 먹겠습니다. 세팅만. 세팅은 좀 그렇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섭씨, 반갑습니다. 이거 분봉 매매 아까 낮에 봤죠? 끝내주게 하는 거. 지우가 이러면 될란가 모르겠다만 어쨌든 친근감이 느껴져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공부해 보시면 분봉 매매할 때 많이 도움 됩니다. 주식할 때 반드시 도움 됩니다. 단 주식하고 다른 거, 매도 먼저 할수 있다는 거. 주식은 매수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기일이 있다는 거, 그거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팅엔 쪽으로 달성 못하면 돈안 준다는 거, 그거 다릅니다. 주식하고. 예, 네, 어서 오세요, 은혜님. 그래도 태섭 씨 조금 열정 있는데 마음에 좀 들라하는데. 제가 젊은 피로 바꾸는 이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눈치 빠른 진우는 알겠지. 매수 주문이 자, 일단 추가되었습니다. 체결됐고요. 자, 기분 좋게 시작해야 됩니다. 플러스 밑을 더 빠질 수 있는데 플러스로 먼저 시작합니다. 자꾸 선순환 해야 됩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할 거냐? 위로 함도 땡길 수도 있거든요. 또 대놓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한이 정도까지, 적어도 이 정도까지 밀리기 전까지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부담되거든요. 여기는 또 이렇게 딱 눌려주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그 뭐야, 신세계 같은 거 이어서 딱 밀리는 거 보면 팔아라는 이유가 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이 과정이 없다 뿐이지 장이 이건 계속 열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딱 맞췄는데 장이 여기서 열렸어. 그러면 갭 상승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비교적 전고점 부위야. 밀려, 이렇게 밀려 던져야지. 아, 씨, 더 내려가는데. 지우 님, 이해되면 1번 무슨 말인지. 여기서 끝났다 했습니까? 쭉 밀고 난 다음에 여기 지지되면 다시 사겠다 했잖아요. 다시 사가 또 여기 근처 가면 또 팔아먹고. 그게 신세계 아닙니까? 신세계. 하방차방 거 크게 틀리지 않았다. 아이, 좀더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건 좀 아쉽다. 왜냐면 이격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잡으면 이 밑에 푹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분위기 좋게 오늘 아까 밥 먹은 것도 토하기도 해서 수익 버는 거 토할까 싶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수익 벌었거든요. 내가 좀 놀란다 지금. 아까 지유 씨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근데 이게 엑셀 쭉 연결하려면 이거 나누기 밑으로 쭉 끌어당기면 거의 자동으로 인식할란가 모르겠다. 괄호 닫고 곱하기 100. 아닌데, 꼭 그냥 곱하기 100을 안 해야 되구나. 곱하기 100안 하면 맞나? 아, 모르겠네, 이거. 왜 이렇지? 아, 누적 수익률 400에서 476.5가 되면 몇 퍼센트인가? 그거잖아요. 그죠? 맞나? 2% 돼야 되는데, 이거 소수 좀 빠졌는가 보다. 소수 좀 넣어. 셀소식이어도, 아, 여기 있네. 셀소식. 소수 자릿수 두 개. 확인. 자, 1.20, 1.20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모의 투자 각 증권사마다 다 있습니다. 증권사 전화해 가지고 크루드오일 모의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잘 알려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징크스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징크스가 있어요. 먹은 것도 토하고 밥 먹은 것도 토했기 때문에 벌어놓은 거 토할까 싶어서 지금 좀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야, 애매하다, 애매. 매도 주문 접수 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고점인데 저항받다가 돌파되면 뭐 어떻게 된다 했죠?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평선도 자꾸 올라오고 이격 점점 좁혀 나가고 있어요. 칼 손절 걸어놔야 됩니다. 날아가면 붕 갑니다. 자, 여기 라운드 넘버라 그러죠. 빵빵은 비교적 잘, 거기서 지지면 지지, 저항이면 저항 잘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권이기도 하고 그냥 여기 대놓습니다.
예, 대수님. 나중에 봅시다. 내일 봅시다. 자, 특별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체크하는 거 손톱에, 아, 손에 찌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기 안 내려갑니다. 제 겁이 많아가지고, 바늘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겁복소 나는데. 예, 저녁에만 합니다. 9시부터 합니다. 지훈님 재밌게 이야기해놨네. 신세계를 볼 뻔했지. 야, 그래도 하루에 11%면 어딥니까? 이 수식이장에. 근데 더 끝내주게 할 뻔했는데, 그죠? 아이고, 근데 그게 오늘 좀 너무 잘 가서 그렇습니다. 사실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1분 봉에 고점 가는 척 하다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일단 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갔었냐 이게. 야, 코앞에서 들어올린 것 같은데. 02까지 빠졌었네. 아, 조금만 더, 두 팀만 더 내려가지. 가볍게 또 분위기 좋게 가는 건데. 에이. 아. 낮에 요새 신경도 많이 쓰고 자꾸 체합니다. 세 번, 네번 찔렀는데 피도 많이 안 나오네. 이게 깊게 안 그거 돼서 그런지. 아, 근데 좀 아프네. 재밌죠?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 이제 그만하려면 너무 아프다. 이게 밑으로 쳐져도 또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밑에 쳐지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 이런 데서 좀 길게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빠지네 싶어가지고 차에 실은 두두두두 넣으면 또 밑으로 좀 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딱 이렇게 또 대기 매수세가 딱 들어오면서 착 들어올리고 이런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됩니다. 아,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전에 잠깐 쉬면서 했는데 할줄 아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네. 오래간만 하니까. 야, 좀 내려가 적당히 챙겨 먹고 좀, 보는 사람도 많은데 체면도 좀 세워주면서 하자. 아, 형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형님들 들어올 때 이제 다 돼갑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때 되면. 그리고 은혜님 이거 할라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봉 매매 어떻게 하는지 공부되니까 같이 보자는 겁니다. 분봉매매 지금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 가지고 있었으면 주식은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돌파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좀 뭐라고요?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가 고점 갈 만큼 가고 목표 찍은 거 나왔잖아, 여기. 1분봉. 그리고 은봉 떨어지면, 자, 팁3입니다. 팁3. 주식, 아, 생초보 탈출기에서 방송해놨는데, 자, 잘 챙기는 거, 수익 잘 챙기는 거, 팁3,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고 있는 애들이 탁 던지면 밑으로 쭉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도 들어놨습니다. 약간 역추세인데,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됐기 때문에, 틀리면 할 수 없죠. 틀리면 여기 손절 걸어놨습니다. 깨질 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매번. 근데 좀 심상치가 않네. 여기가 지금 중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 여기를 조금 한번 탁 추고 가면 좋은데, 이거 띄우면 한 단계 레벨업이거든요. 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옛날에 20개약 했었어요. 20개약이면 한 틱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틱에 20만원이에요. 20만원. 막 100만원, 200만원 눈앞에서 버텨 왔다갔다 합니다. 제정신 못 차립니다, 나중에. 절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개인 투자자한테 손해입니다.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한 몇십억 갖고 있으면 20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장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막 숫자가 움직이는 게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금에 비해서 엄청난 퍼센테이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거 연습하는 거고요. 제가 좀 필 받으면 연승 쭉 가고 하면 아 먹은 거 좀 있는데 싶어서 좀 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가다가 잘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우님 현재 몇 명 시청 중이죠? 내 보조해야 됩니다. 나 있는 거 다 가르쳐 주는데 그 정도는 해주겠지. 숫자 계산하는 거하고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숫자 계산이. 자, 단기적으로 목표치 조정의 목표치 구상까지도 보이는데, 자, 여기 자, 안 깨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푹 깨면 2m 84까지도 사실 열려 있어요. 근데 여기가 5분봉상에 보면 좀 강한 지지권입니다, 일단. 오케이. 6명.
두 계좌로 마이너스 200 보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자 오링 당하고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긴장됩니다. 제가 방송할 때 아 약간 버릇인데 뭔가 하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맨날 조심해래. 근데 되게 좋은 때는 아 쭉쭉 추세대로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버릇이 돼서 그래요. 이거 항상 까딱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조심하자 조심하자 이게 방송할 때도 버릇이 됐어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데입니다. 일단은 자 볼린저 밴드가 확장됐잖아요. 그죠? 횡보가 비교적 작았고 자 한 번 더 랠리 했기 때문에 좀 수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볼린저 밴드의 특성은 확장되면 끝없이 확장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되다가 수축 좀 하다가 또 확장 수축 자 방향을 위로 틀었는데 조금은 수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축이라는 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랠리 안 가고 밑으로 좀 내려와야 이렇게 중간으로 수축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일단 들어간 겁니다. 역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스컷 15틱 딱 걸어놨습니다. 로스컷 로스컷 걸어야 돼요. 정말 그게 거의 승패에 다다 생각하면 됩니다. 포인트에서 들어갔는데 깨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매수 주문이 자, 청산됐고요. 청산되고 이거 잽사이트 들어 올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미리 대놓는 겁니다. 보면서 하지 싶어도 그 잘 안 돼요. 잽싸게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이 보세요. 청산 또 못 했으면 좀 힘들었어요. 잠깐. 근데 잠깐 봅시다, 이거. 자. 자, 음봉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인근인 93 그리고 여기 인근인 84에서 지지하는 여부 84는 여기 될 거거든요. 약간 올라올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세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판단 잠깐 보류입니다. 일단 재매수한다는 거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무조건 끝까지 아까 했다고 그 가격 온다고 무조건 사는 거 아닙니다. 판단 다시 상황 봐서 그래서 주식할 때도 무조건 같은 가격이라고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이 앞에 어떻게 적당히 빠지면서 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팍 완방에 빠지면서 왔는지 이런 거 판단 잘해야 돼요. 근데요 씨 많이 빠지네. 참 아이고 자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는 로스컷 나중에 걸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고려할 겁니다. 밑에 하나 더 대놓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지지권이라고 미리 딱 생각하고 있잖아 일단. 그걸 땡기는 거 보이면 일단 들어갑니다. 음봉이 좀 크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나 제가 좀 잘해야 된 이유 나중에 또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나중에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음악을 안 틀어놨네. 혜림님, 어서오세요. 지금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로 분봉 매매하는 거 장중에 잘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같이 하는 겁니다. 직접 매매를 안 해도 되고요.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분봉 매매 같이 머리로 상상하면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 예상 같이 하면서 하는 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너무 쫄지 않겠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1분봉에서 꼬꾸라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봉봉. 그래서 일단 대놓겠습니다. 세개 중에 두개 대놓습니다. 하나는 더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 갑니다. 아,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바라고 지금 단타거든요. 완전 단타입니다. 스캘핑보다는 조금 긴 단타입니다. 여기까지 쳐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들어간 겁니다. 일단 여기서 반등 시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깨지면 손실 좀 나오겠죠. 그러나 역추세일 때는 강하게 손실 관리 확실하게 로스컷 잡아놓고요. 추세 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겁니다. 왜? 여기 이런 데좀 지지권이기 때문에 반등 탁 주고, 밑에 체크하면서 반등 줄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봅니다. 추세 내에서는. 자, 이거 보면서 다 공부되는 거예요. 이거 신세계나, 신세계 모양, 일봉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일봉. 그리고 여기까지 목표치 딱 보고 여기 사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붕 뜨면 여기서 매도, 다시 내려오면 매수,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자. 자, 나중에 보면 이런 게막 눈에 다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단기 고점 부위라서 매도 포인트 더 갔는데 적당히 눌리면 매수 쪽으로 보겠다 그랬습니다. 전략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갑자기 팍 뛰어가지고 조금 단가가 한 9, 3이 정도 사야 되는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면 매틱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한게더 좋습니다. 일단. 자, 만약에 경우에 이거 띄우잖아요. 위로 붕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졌기 때문에 매도 들어갈란 애들이라니까 좀 그런데 매도 들어갈란 사람도 많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빠지는 척 하다가 붕 들어올리면 이 로스크 다 나오기 때문에 위로 붕 갑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볼게요. 장담 못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위쪽에 잠깐만요. 자, 여기 3호 정도까지 갈수 있다. 만약에 띄우면 그렇게 표현해놨죠. 일단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선이 이렇게 많아? 제 스타일입니다. 지지 저항 딱딱딱 끊어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왜 놓은 줄 아십니까? 여기 근처면 경각심 가지라고 여기 중요 라인이 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야, 줄듯줄듯 하면서 잘안 주네요, 그죠? 아, 이거 두 티가 앞에서 멈췄네. 아, 참. 주식이나 선물이나 터무니없이만 하면 기본기가 딱깨 있다면 승률이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한번 딱그 심리적으로 한번 딱 실수 딱할때 크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긴장감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한팅 내리겠습니다. 이거.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체결돼야 오늘 제가 잘 가는 겁니다. 여기서 꼬여버리면 밑으로 빠져버리면 오늘 매매 많이 꼬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처 가가 지금 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시원하게 체결 탁탁탁탁 대주면 선순환 탁탁탁탁 돌아가야 되는데 줄듯줄듯줄듯 하면서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변곡점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밑으로 이만큼 더 쳐지고 띄우면 또 위로 조금 왔다 갔다. 네, 체결 될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띄우면 위로 크게 갑니다. 한번 흔들었거든요. 뺐습니다, 일단. 야, 여기까지 빠지면 매틱이야, 이게. 30틱이면 90만원. 80만 마이너스네.
춤을 추네요, 그죠? 참. 아, 진짜 중요한 손까지 왔는데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 띄어올리면 크게 간다 그랬습니다. 한번 반대로 한번 보냈거든요. 일단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개 꺼놓고요. 일단 너무 흔들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일단. 뚫어라. 장대 양봉으로 확 전고 좀 뚫을 수도 있습니다. 참 그거는 아이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10시 넘으면 좀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방송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 지금 10시 넘어서 유튜브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이 자료가 데이터가 바바바바바 막 지금 막 엄청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부하를 좀 받는 겁니다. 혼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컴퓨터가. 방송도 보내야지, 녹화도 해야 되지, 데이터도 받아야 되지 하니까 컴퓨터도 조금 그래서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좀 이해하십시오. 아, 아니, 안 되겠습니다. 이거 끊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2분만 쉬겠습니다. 달라 들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지우님은 며칠 했으니까 좀 그렇고, 은혜님 오늘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싶죠. 솔직히 이거 분봉 매매 움직임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이렇게 익혀 놓으면 나중에 주식할 때아 이럴 때 이렇게 많이 움직이더라 머릿속에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크게 간다 했는데 아참 아쉽네 이거. 요거 지지하는 거 보고 일단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배우 율님 반갑습니다. 자, 분봉 매매 트레이닝 하는 거니까 보면서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하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몸으로. 죽어 있는 거 말고요. 살아 있는 거 보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건 연습 쉽죠. 어떤 분들 저보고 야, 끼워 맞추기 아니냐? 뭐 지금 끼워 맞추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 보면 아, 나는 여기서 지금 여기를 지지했기 때문에 1분봉에서 지지했기 때문에 위로 세게 갈수 있다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런데 뚫을라 하네. 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겁니다. 이거 뚫으면 크게 가거든요, 이거. 왜냐면 여기 매도 때리던 애들이 손절 나와요. 크게 갑니다, 뚫으면. 그리고 추세, 역추세는 짧게. 정배열, 원래 추세대로 할 때는 조금 느긋하게 또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처질 거 각오하고, 자, 추가 매수입니다, 그거는. 역매매. 하락으로 상승 중인데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 추가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물타기고.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성현님. 그래서 그거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저도 덜 지루하고 좋네요. 안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여기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어요. 밑으로 확 깨지기보다는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에 베팅했습니다, 일단. 다이렉트에 가깝게 올라갔고, 살짝 눌려주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치고 가면 크게 간다. 일단 그게 제 예상인데, 그대로 좀 맞아떨어지면 좋긴 한데. 혼자서 실시간으로 예측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쉬운 표현으로 소설을 많이 써봐야 돼요. 혼자서 저보고 주위 사람들이 소설 쓴다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소설을 써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가 내가 작가가 돼서 그 소설을 쓴게 소설대로 맞아떨어지면 고반 들어가면 위험 관리하는 겁니다. 오늘 닥터케이는 위로 치고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소설을 썼습니다, 일단. 그것도 세게 갈수 있다 말했습니다. 맞아떨어질 것 같네요.
35까지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일단 하나 챙깁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전 가다 삐리삐리 한번 챙길 뿐입니다. 하나 정도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 끊었습니다. 일단 이건 뭐라고요? 목표치 임금 비슷하게 왔을 때 밀리는 거 보이면 팁4라 그랬습니다. 이거 팁4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챙겼어요. 50만원 플러스. 저 이런 거 윗꼬리 달리면 안 좋아합니다. 끊어 봅니다. 그냥 빠지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거 1분이 거의 1봉하고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의 1봉 1분 만에 춤을 춥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주식에서는 1분봉까지는 별로 볼 필요 없는데 이런 움직임 빠른 거는 5분봉 위주로 보면서도 여기 포인트가 어딘지 좀 더 세밀하게 1분봉으로 보는 겁니다. 자, 뚫으면서 랠리 하느냐 아니면 여기 저항대에서 밀리느냐, 그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변곡점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잽싸기 빼고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개 끊고요. 수익 중에는 이렇게 대박 반대로 밀리는 거 말고는 다 안 던집니다. 분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뚫으면 크게 간다 그랬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끊었습니다. 또 이게 더 세게 가려면 이런 데서 비리비리 안 하고 푹 들어올려야 되는데 일단 안 그러니까 끊어버립니다. 그냥 밀리면 또 밑에 열티 금방 내주거든요. 더 올라가는 거는 손해 아니잖아요. 일단 그럼 더 올라가려고 자 폼도 잡고 있네요. 매도 포지션 이제 더 이상 안 잡을 겁니다. 절대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부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요, 죄송한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시간 되는 만큼 들어와가지고 흐름 익히면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제 맞힐 때까지 안 있어도 됩니다. 부담 안 가져도 돼요. 비명이 나오네. 아유, 참. 아, 크게 가는 거 맞긴 맞는데, 이게.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일단, 여기, 전고점. 이거 뚫어버리면 크게 가거든요. 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딴짓 합니다. 자, 누적 수익률. 이것도. 이거 다 더하면 되지 않나?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좀안 맞을 수도 있는데 수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계산 한번 해볼게요. 보자. 126만 7천원. 126만 7천원이 400만원에 몇 퍼센트인가? 126만 7천원, 7,730원 나누기 400 곱하기 100 31.6% 31.69 맞는 것 같은데? 자, 출석 체크. 오늘 72만원 만약에 벌면 200만원 4일만에 50% 정도 수익 되네요. 일단 아 버프링 CPU 괜찮은데 유튜브에서 버프링이가
우열님 계십니까 혹시? 채팅방에서 오늘 뭐 여러가지 상황도 좀 있었는데 장중이 잘 못 보신다 하셨죠 그죠?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열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전 당분간 한 몇 분 안에는 매매 안 할 거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혹시 방해될까 이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녹화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녹화가 자꾸 뒤에 막 끊기고 이래가지고요. CPU 점유율 70%. 그렇긴 한데 그래. 진우 있습니까? 아, 위로 독하네 이거. 네, 분봉 매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익혀 놓으시면 주식할 때 도움 됩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꾸 듣다 보면 하나 조금씩 더 나아질 겁니다. 자, 주식으로 따지면 매수 포인트가 이런데, 매수 포인트. 왜냐하면 장대 양봉 나왔고, 눌림목 적당히 주고,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닥터K가 이야기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럼 매수 방향 가고, 자, 빌려주는데 20일 깨는 척 했으나, 재빨리 들러올리면 다시 여기서도 짧게 매수 가능하고, 이런 매수 포인트,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는, 저는 워낙 단타를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 그런 부분들, 어느 시점에서 끊으니까 생각한 것처럼 잘 밀리는지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 가면서 같이, 분봉의 흐름을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주식할 때 그런 케이스가 머리에서 쓱쓱쓱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본인께 돼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사실 좀 망설였거든요. 이거 쫓아갈까? 근데 수도했어요. 왜냐면 목표치 근처라고 이게 딱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거 단기적으로 조금 좀 이거 뚫고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잘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뚫어버리면 지 마음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신규 매수하기 부담된다. 이런 부위가 예를 들면 주식으로 따지면 고점 매수인 겁니다. 좀 오를 만큼 올랐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여기서 보십시오. 엄청 올랐습니다. 다이렉트로 3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주저주저 되는 겁니다. 지금 고점 또 따라가기도. 자, 그런 거 케이스별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흐름인가, 고점 부위인지 아니면 적당한 부위인지 이런 데는 과감하게 따라가는 이유가 가다가 좀 눌려줬기 때문에, 눌림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따라가기가 좋은데, 이런 데 잘못 가는 척해서 따라가가지고 잘못 따라가면 밑으로 훅 밀리면 손실 좀 나오거든요. 다행히 이런 데 지지해가지고 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다행히 반등 나가 잘 피해 나오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밑으로 훅 빼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비중을 평소보다 많이 실어버리고 물타기 아닌 물타기 돼버리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그냥 매도 주문이 음봉 체결되었습니다. 크기 때문에 매도 들어갑니다. 일단 비교적 목표치 왔다 생각합니다. 밖으로 갈때 크게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손절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전고점 돌파하면 손절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번에 밑으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깰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진우 있으면 1번. 자, 이게 HLB하고 비슷한 겁니다. 고점 쫙 치고 갔다가 대박 밀려버리잖아, 지금요. 그러면 지켜봐야 되겠으나, 여기서 멈추고 왔다 갔다 해도 밑으로 한 단계 더깰 수도 있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나, 아니면 유튜브 멈췄나, 답이 없네요. 대수님 아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네. 야, 이거 아이씨 밑으로 좀 세게 치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빨리 안 끊는 이유 있습니다. 여기서 잘 가려면 뭐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자, 보락 잘 치고 가다가 고점부에서 이렇게 푸르른 거 떨어지면 뭐 위로 잘 간다고요? 잘 가기 힘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봅니다.
여기서 가상철 가다 밀리고 밑으로 깨지면 밑으로 대박 깨집니다. 이것도 아까는 대박 위로 올라갔지만, 그리고 플러스 먹을 만큼 먹었어요 지금. 더 지켜봅니다 일단. 윗꼬리 심하게 달죠. 이거 딱 깨졌다면 이것도 밑으로 좀 열려 있습니다 제법. 아,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방송 잘 들립니까? 채팅 딜레이가 상당한 것 같은데. 자, 적당한 긴장감은 좋은데 너무 긴장하면 매매 제대로 안 됩니다.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자, 긴장 안 하려면 미리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좀 전에 그랬죠. 여기 가다 밀리면 밑으로 좀 많이 빠진다고요. 이거 깨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68까지.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있는 애들 차익 실현 다 티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끊잖아요, 아까. 쿨에 짧게 짧게 끊어 먹더니 안 끊습니다. 쉽게. 100만 넘어가고 있어요. 자, 끊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뭐할거다한것 같습니다. 야, 채팅 딜레이가 상당해요. 지금 채팅 딜레이가 한 10초 이상, 10초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끊기고 하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책을 한번 세워볼게요. 네, 내려봅시다. 이거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네. 이거 자꾸 끊기면 보는 사람들도 짜증나잖아요, 그죠? 자, 방송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벌었을 때 챙겨 나간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게 가야 되거든요. 106,851원 수익입니다. 오늘 100,006,851 수익이면 400만원에 25% 맞고, 자, 그 다음에 56% 220만원이니까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죠. 400에 86.86%는 227만 4,400원 정도. 예,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오늘 4일째인데요. 6월 25일. 참여하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좀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추세 좋게 4연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일 만에 수익률은 일단 56.86%고요. 어묵 잠깐 끄고요. 자, 그래서 주식 하신 분들이 크루드 오일 매매할 때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분봉 매매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매수를 하고 무엇 때문에 매도를 하는지